서울에 있는 제1경인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인천시가 제안한 대안 노선이 재정사업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9월 민자사업자가 제2경인선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이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인천과 서울을 잇는 지하철인 경인선. 현재 1호선 1개 노선만 운영 중인데 두 번째 노선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당시 제2경인선 사업은 정당들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됐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 핵심은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이 두 가지 노선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초 재정사업은 구로 차량기지 이전이 난항에 부딪혀 대안 노선이 검토되고 있는 반면 지난해 9월 민자사업자가 제2경인선 사업의향서를 국토부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제2경인선 민자노선은 은계에서 온수를 거쳐 목동으로 가는 노선으로 서해선 신천, 1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온수역, 5호선 목동역 환승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자노선은 기존 광명 신도림의 광시선 노선을 변경하여 제2경인선의 지선으로 광명까지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민자 노선은 지난해 12월 말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재정사업에 대한 노선보다 2년 이상 운영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노선과 세부 역사, 사업비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재정사업에 비해 교통 요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이든 민자사업이든 실현 가능성이 높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무엇이든 추진해야 합니다. 인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2경인선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한편 재정사업에 대한 노선은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 노선을 확정하려면 광명 시흥선이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먼저 포함돼야 가능한데 이는 올해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